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요 작은 수전이 여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움직여봐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움직여요. 그럼 운전할 때 네. 최대한 뒤로 눕혀서 갈 수도 있고 외부 수전은 여기다 넣었어요. 네. 네. 여기는 감지기. 네. 감지기. 예. 네. 이게 울기 전에 죽어요. 네. 아, 사람이 코가 후각이 빨라요. 네. 그 냄새 나면 그냥 문 열고 나와야 돼. 이거를 또 눌러서. 네. 오케이. 어이, 훌륭하네요. 네, 운전해서 갈 때는 뒤로. 네. 네. 그렇죠. 스위치는 여기 있어요. 아, 틀고 해야 돼요? 네. 지금 물이, 아, 있구나. 네. 네. 아니, 틀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꺼야 돼요. 이게 잠그는 거예요? 네. 아, 잠근 거예요? 네. 얘가 모다가 수중 모다라 네. 몰라요. 조용해서. 지금 틀었는데 조용하잖아요. 네. 이걸 모르고 계속 켜놓고 있으면 모다가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빨리. 얘 하는 거는요? 얘 걔도 틀으면. 그냥? 네. 잠근 상태. 네. 나오죠. 아. 예. 네. 샤워하면 되겠네. 예. 네. 밤새 해야 될 걸, 물 양이 작아서. 밤새 씻어야 될 걸, 밤새. 물통을 추가해야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설명 드릴게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예. 네. 네. 저거, 이제, 에어컨. 이거 리모컨 좀 주세요. 네. 소리 줄임. 어디 있냐면은 네. 우리 은행 밑에 있어. 큰 견적서 밑에 보면. 네. 거기다 5천만 원 넣으면 돼. 5천. 50만 원만. 5천만 원 넣으라고. 5천. 50만 원 입금하면 끝이야. 5천. 5천만 원. 사모님 5천만 원 넣어줘. 5천만 원. 4,550. 저거 에어컨을 키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202 메인전을 한번 꺼봐요. 예. 네. 끄잖아요. 그럼 에어컨도 안 돌아가요. 아. 저걸 넣고 이건 계속 켜놔야 네. 잠깐 꺼보세요. 네. 꺼보세요. 이제 걔를 끄고 네. 얘를 키면 안 들어오죠. 아, 네, 예. 네. 다시 누르고 오케이. 그럼 여기 대기 전류가 네. 26 이러고 나와요. 네. 영수증 받아 오케이. 네. 키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네. 온도를 26도 정도 놓으면 에어컨이 살살살살살살 돌았다 꺼졌다 이렇게 반복을 해요. 네. 밑으로 온도가 내려올수록 이제 바람이 세지면서 네. 아, 요걸로 이제 바람은 조절하거든요. 네. 아, 예. 근데 세지면서 이제 되게 하여튼 전기는 많이 먹는다 그거 얘기해요. 네, 네. 예, 많이 시원할수록 많이 먹고 많이 싼다. 네. 예. 그럼 결국은 전기세는 안 나오지만 전기는 부족할 것이다. 네. 예. 300A는 그러니까 26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증 더우면 24도 정도 놓고 이 피부에 가장 좋은 온도가 24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일이 제일 맛있을 때가 22도. 그래서 과일이 네. 가을이 제일 맛있어요. 네. 또 그러면 네. 이거 이제 보통 만약에 이동할 때는 얘는 네. 이제 끄고 예. 네. 그게 끄고 냉장고만 가동시키고 싶다. 냉장고? 예. 네. 냉장고를 키고 싶다. 계속 이동할 때는 어쨌든 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는 요것만 켜 놓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220V는 냉장고 할 때 220V 아 TV TV 할 때 220V 켜고 오케이. 요런 거 할 때도 다 220V 다 켜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이런 거 충전기나 뭐 하려고 하면 여기 대야지 코어에다가 뭘 네. 꽂고 쓰려고 그러면 무조건 220. 예. 그 다 나머지는 소켓용은 12V. 예. 그럼 냉장고도 12V짜리로 해서 껴야겠네요. 그렇죠. 냉장고를 12V짜리를 써야 되는 이유는요. 220을 냉장고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인버터가 첫 번째 돌아요. 아. 그리고 걔가 냉장고 돌리려고 계속 돌아요. 그러면은
인버터라는 놈도 네. 단거리를 좋아하지 장거리를 좋아 안 하거든요. 아. 용량도 작은데 네. 헉헉대가 그냥 되져버려. 그러면 여길 와야 돼요. 오면 오는데 또 시발 하면서 오거든. 그러니까 네. 쓰고 네. 끄는 거를 잘해야 돼요. 하여튼 네. 네. 그 외에는 무시동 히터. 네, 그건 저기 저 리모컨 그걸로 이제 온 오프가 있어요. 네. 온 오프. 네. 네. 꺼보세요. 아. 네, 그렇게. 예. 네. 얘가 끄잖아요. 네. 그러면 지연 5분이 돼요. 아. 끄면 네. 바로 안 돌아요. 끄고 키잖아요. 네. 바로 안 도는 이유가 가열이 됐던 상태에서 그 잔열을 식혀요. 계속 후황으로. 네. 그러면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3에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점화를 누르면 그때서 스타트가 돼요. 그럼 무시나 히터는 뭘로 되는 거예요? 전기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그 경유로 되는 거예요? 여기 주유소 가면 기름 넣잖아요. 네, 그걸로 경유로?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빨대를 하나 꼽아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추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 그럼 이거 온도는 어떻게 확인돼요? 누르면 소리가 나와요? 온도? 그렇죠. 몇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8단 뭐 7단 뭐 이런 중국 발음으로 몇 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예. 예. 아, 느낌상으로 이제 한번 써보면 예. 아 내가 가장 적절한 온도가 예. 뭐 한 4단에 있다, 6단에 있다, 9단에 있다 예.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이제 알아야죠. 요건가 보네. 아니 그게 예. 이건 뭐냐면은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아, 에어컨 예. 한번 켜보세요. 예, 꼴에 또 리모컨도 있습니다. 이거. 아. 자 이거 끄고. 왜? 안 꺼지네? 요 배터리 넣었나봐요. 예. 없네. 예, 예. 배터리 넣어요? 예. 예. 그거는 내가 아직 부족해서 못 써. 알겠어.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TV. 이거는. 네. TV는. 네. 자, 우리 젊으시니까. 네. 여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네. 말로는 스마트 TV라고 그래요. 네. 말로는. 근데 이거를 찾아 들어갈 때. 네. 유튜브를 보고 싶다. 이렇게 네. 넘기면 여기 있어요. 핫스팟을 볼 수 있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못 들어가요. 아, 핫스팟으로요? 네. 여기서 못 들어가. 손님들이. 아, 요거를 네. 비밀번호를 자기 걸 만들어줘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이게 안 만들어도 들어갈 수 있긴 있더라고. 네, 네. 잘 하시면 되고요. 나도 몰라요. 네. 그리고 요거는 자, 요걸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저쪽 지역으로 네. 저 아랫역으로 네. 부산으로 갔다. 네. 자, 예. 메뉴 여기 메뉴 네. 메뉴 찾는 네. 거. 예. 네. 아, 내 말 들어봐. 아이. 이게 안 보여서 그랬어요. 예, 그 네. 뜯어버려 그거. 그거. 어차피 돈 줄 거 아니요. 여기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 메뉴. 네. 요거 간단해. 메뉴 선택 1번. 그렇죠. 나오죠. 네. 여기에서 다시 프로그램 선택.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아 이거요? 예. 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야죠. 네. TV 영상으로 밑으로 TV. 아 이거. 예. 네. 거기 있다. 안테나 모드 네. 채널 검색. 네. 오케이. 거기까지 옵니다. 아 역시 빠르네. 네. 이 어르신들은 이걸 못해요. 아주 밤에 텔레비 안 나온다고 전화해서 짝놈의 새끼 전화 안 받는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네. 부산의 지역에 텔레비가 나오는 데가 있고 네. 거기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 난청 지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DMB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 그렇죠. 아. DMB? 네. DMB는 아니고 그 뭐죠? 스칼라이트요? 아니요 그 디지털 방송이죠. 디지털. 네. 여기 유심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싸구려 텔레비냐. 아, 그럼 유심칩 나중에 연결하면 핫스팟 안 잡아요? 네. 동그리! 동굴? 동그리. 네. 동그리로 연결해요. 아, 예, 그걸로 연결할게요. 네. 그러면 뭐, 인터넷 다 되겠네요. 뭐,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보더라고. 네네네. 그냥 확 눌러놔요. 예. 네. 여기. 아, 여기? 예. 네. 예. 네. 꽉 눌러놔도 괜찮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얘가 채널을 잡으면 네. 이제 그 지역에 방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면 안 터지는 거죠. 안 터지는 거예요. 네. 예. 테레비는 거짓말 안 해요. 네.